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예, 수익 보신 분들 오늘도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뭐 코스피는 좀 좋지 않죠. 제가 근데 몇 번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기업 우량주들은 지금 하면 안 된다. 예, 스몰캡 종목들 위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좀더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미국 시장도 지금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분들 중에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뭐 풋을 조금 고려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ETF 상품 중에서 인버스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인버스가 조금 그런 게 지금 잘 버티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한국 시장이 아니라 해외나 뭐그 러시아 전쟁 이슈로 인해서 유럽 쪽 이런 것들은 뭐 인버스나 뭐 풋을 조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메꾸는 거죠. 여기서 손실이 나면 딴 데서 메꾸는 예, 그래서 리밸런싱의 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남아토건을 매도했습니다. 남아토건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현금 확보가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매도를 조금 수익률이 낮은 분들은 현금 확보 목적에서 매도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매수 금액이 너무 적었습니다. 예, 매수를 그 밑에 낚시질 하듯이 걸어놨는데 이렇게 조금만 매수되고 위로 올라가 버린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남아토건 제주맥주 어제 매도 못하신 분 중에 이제 오늘 매도하신 분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남아토건하고 제주맥주를 매도를 했고, 이건 뭐 저는 보유하고 있었지 않기 때문에 예, 회원분들만 예, 수익 실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아까 제가 풋하고 인버스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넘어간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만 올라가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뿐만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같이 하락하는 거예요.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그러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물물교환이 낫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강국이 에너지를 싼 값에 제공하지 않으면 모든 산업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은, 특히 몇몇 기업들은 이번에 도산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대기업 우량주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더 저는 버텨주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코스닥은 견고하게 아직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도 박스권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려가게 되면은 얘는 오히려 코스피는 못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세력주, 매집주 위주로 지금은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예, 저는 조금 보고 있는 편이고 그마저도 매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뭐 1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관리를 받으면 하루 만에 막 6천만 원씩 매수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해봤자 1천만 원도 매수 안 됩니다. 제가 그만큼 저가에 매수를 걸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종목을 분석하기보다는 오늘은 그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그거를 좀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리 뉴스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정리를 하나씩 드리면은 더 이상 이제 코로나는 우리의 증시에 크게 영향을 못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플레이션, 그 G2,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압박하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우리 항복은 안 하겠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우리가 줄 수는 있다. 이랬는데 러시아 쪽은 약간 항복을 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1억을 갚아야 되는데, 루블화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1억 갚을 거 2억을 갚아야 되는 그런 수준인 상황이에요. 아마 더 갚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는 게, 그리고 어느 누구도 루블화로 돈을 받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야, 니네 달러로 갖고 와. 이래야 되는데, 뭐 달러 보유량이 지금 러시아가 좀 있다고 해도 이게 아무리 오래 버텨도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오래 막 엄청 오래 버틸 수는 없거든요. 거기다가 야 너네 쪽으로 우리가 그 안에 너네 쪽으로 우리가 수출 안에 이래버리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기름을 싸게 사 가지고 인플레이션 올 리가 없지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안올 것이다. 중국 기업의 뉴욕 증시 상장 회계 감사 규제 미중 갈등
그렇지. 중국은, 저는 중국 주식은 절대 안 하거든요. 예, 중국 주식은, 다 사기성이 짙어. 걔네 그거 뭐 회계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카카오나 이런 것들은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카카오, 네이버 굳이 뭐 반등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 추세를 아직 바꾼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중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완전 저점 종목을 지금 잡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마 IT나 이쪽 계열은 뭐 아시겠지만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유가나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 판단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비교했을 때 봐보세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8% 하락하는 거하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뭐 이렇게 9% 하락한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예, 시가총액 자체가 다르니까. 예,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지금은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론에서 지금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 근데 계속 떠드는 거는 뭐그 공포 분위기가 일단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수급이나 이런 게좀 좋지 않은 거예요.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려하지 않는다, 세계 경기 회복세 양호하다 어제 나왔던 거고, 여기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한다, FED 스테고이나 5월 금리 인상 유보 전망 또 이렇게 나왔죠.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은 없을 듯. 아, 뭐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최신수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 또 우려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다 그랬는데 가능성이 또 있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 바꾸기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년 동안에 올릴 금리를 이번에 확 올렸고, 100년 동안에 찍어낸 돈의 양을 이번에 최근 뭐 1년 사이에 찍어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버는 돈이 못 따라가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예, 좀 조심히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수익 실현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이것만 봐도 제가 얼마나 지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예, 항상 여러분들 영상 시청 고맙습니다.